내면 술래 안 내면 술래 정아 표정이 저래 아니 못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아 잠깐만 미안해 너한테 전화를 안 했구나 미안해 전화를 안 했대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빨간색 아 갑자기 끼어든 똥! 똥! 맞춤 똥! 똥! 아 채널 좀 똥! 개찬스라! 개찬스라! 급정 나타나! 싹 나게 뜨는 시간 웃기러 왔습니다! 생긴나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봤더라도 막 더워가지고 이랬는데 네. 하루아침에 추워서 호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뭔데 이렇게 생긴 게 분명하다니까요. 아침에 소리 지르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 깜짝 쳐주면 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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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요. 나 예, 예. 전에 저희 복장이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어, 등산복을 입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여기는 바닷가가 많은 데인데 네. 등산복을 입고 오라는 거는 일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다 아름다운 산입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등산을 통해서 이번 한 주는 좀 편안하게 좀 쉬었다 가자. 네. 예. 자, 이번 주 저희들 어디로 쉬어 가면 됩니까? 이번 주 여행 컨셉. 네. 이번 주 여행 컨셉은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예상하셨다시피 가볍게 단풍놀이 떠나도록. 단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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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편안하게 놀이니까 놀이 놀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영석 PD께서 놀이라는 자체는 네. 그만큼 이제 혹한기 대비캠프 놔두고 있겠다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하라 이런 또 기쁜 뜻이 담겨져 있지 그쵸,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 겨울에 우리 미션이 많잖아요 혹한기 대비캠프 돼야 되고 네. 아, 멋있다 저, 제작진이 드디어 융통선을 발휘하기 시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석 씨 그렇다면 단풍놀이 어떻게 합니까? 제 6의 멤버잖아요. 그래야 대단하더라고요. 야 영석 씨 이번 주는 어디로 가요? 어디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단풍놀이 당연히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야 되죠. 네, 오늘 저희들이 갈 산 성인봉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성인봉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성인봉이요? 성인봉? 성인봉! 성인봉! 봉? 아 이름 자체가 일단 뭐 시크하네요 성인봉 성인봉? 그렇죠 일단 뭐 아동봉도 아니고 성인봉 아닙니다 성인봉 성인봉 네. 성인봉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인봉은 울릉도에 있습니다 예? 울릉도에 바닷가라고 했죠? 똑같아요? 감독님 섬섬은 반칙이잖아요 섬 육지 가까워 섬이다 이거 섬섬 Les cloches de Bourgogne polissons, polissonnent Les robes se déboutonnent J'ai le cœur qui frissonne 영석씨 아, 좀 전에 기분 다 좋았잖아요 단풍놀이 하고 아니, 울릉도가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저거 하니까 또 배야? 야 최소한 또 몇 시간이지 또 배 타고 우리 예전에 형님 울릉도 갈 때 그, 울릉도 갔잖아요 갈 때 멀미 얼마나 했어요 기본 정도가 있지 왜냐면 그 지난주에 만재도 가고 이번 주에 또 울릉도 가면 섬섬은 그 룰이 있거든요 코스메스도 연사가 없는 법이에요 원래 산삼은 반칙이거든요. 야야처럼 섬섬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섬섬은 네. 옛날에 왜 학교 앞에서 호박엿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항상 제일 유명한 게 울릉도 호박엿. 울릉도 아, 호박엿. 네. 진짜 유명해요, 감독님. 그게 있어요? 그럼요. 울릉도 가시면 호박엿이 정말 유명해요. 울릉도 호박엿, 아니, 오징어. 오징어 호박엿이 어떻게 했지? 오징어 호박엿이 어떻게 했지? 오징어 호박엿. 내가 1박이라면서 해물을 다 유명한 거가 울릉도 부대찌개 먹었어. 아니 호박은 호박이고 오징어는 오징어인데 아, 오징어 호박 따로따로 오징어 소대처럼 오징어 호박엿이라고 그러는 아, 호박엿 안에 오징어가 들어있는 괜찮네 아니 막 박혀있을 수 있어요 아니 감독님 지금
굳이 그 단풍을 단풍놀이를 하러 굳이 우리가 빠져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울릉도까지 가요. 단풍을 보러. 예.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만재도 가셨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거리와 경치는 사실 정비를 합니다. 아 그래 맞더라고. 참 그래 맞아요. 예. 그 원시림. 그 원시림의 그는 형형색색 단풍을 보시면 단풍을 내 눈에 빼다 바꿔와야 돼. 다시 평생 그걸 다 봐. 단풍을 예. 보러 가는지는 좋은 기회 같지는 좀. 예. 우리가 감독님에게 이렇게 따져봤자 네. 이때까지 우리가 뭔가 얻은 게 있습니까? 소용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는 거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산을 보는데 바다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봅시다. 자 우리가 서울에서 포항까지 그리고 포항에서 울릉도로 바다를 건너 다시 성인봉을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주도 1박 2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의 아름다운 성인봉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 뭐 양모해야 되는데, 멀미약. 그거 3시간 전에 붙여야 되는데요? 어, 미리 붙여야 돼. 미리 붙여야 돼요. 아유, 제가 이제 아, 솔직하게 내려오면서 포항 쪽으로 올라갈 때 좀 쎄하긴 쎄하더라, 그제야. 근데 왜냐면 지난번에 만재도로 가가지고. 근데 울릉도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완전. 울릉도. 우리 그때 맨직 울릉도 갈 때도 고생 많이 했잖아. 진짜 많이 했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왜냐면 여행이 초보였잖아. 그래서 그때 막 기본 상식 배우고 네. 멀미 있을 때 어떠해야 됩니다. 오징어 씹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지금은 뭐 이제 3시간이네 뭐. 지금 오징어를 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나이잖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방송을 볼 때는 순간이동으로 나온다. 아 그렇죠. 우리가 6시간 동안 고생해봐야 이제 하도 그런 그림이 많이 보였잖아. 푹 잘라버리더라고 그냥. 캐릭터로 캐릭터로 배 캐릭터 머리 해가지고 딴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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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가 또 그야말로 토론하고 사투를 벌이고 그냥 야. 울릉도 봐, 교과서에서만 봤지 사실 살면서 진짜 언제 가보겠어요, 그죠? 울릉도의 진짜 그 정도면 화제가 됐을 텐데, 승인봉 하면 900m라는 게 굉장히 높은 산인데 꼭대기까지 못 올라갈 거죠, 그죠? 그 승인봉이 봉이니까, 그지? 네. 꼭대기까지 딱 가셔야 거기 승인봉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무도 거기 딱 한 그루 있나 봐요. 다른 그루는 아무것도 없고 딱 거기 하나.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봐서. 아, 어쨌든 울릉도에 승인봉이 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원이 됐다 한 명이 됐다 승인봉을 찍어요? 정상을? 오늘 기쁜 소식을 그럼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예. 있겠죠. 이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야 돼. 에이, 나강동님인데 있겠죠. 예. 첫 번째는 승인봉을 올라갈 때 한 명이 가고 두 명이 가고 후회나 여러분의 단결력, 협동심 이런 데 많은 분열이 왔다. 네. 라는 판단하여 오늘 다섯 명 모두 애누리 없이 보물이 정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사실 어제 그제까지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오늘 어쩌면 잘못하면 운동 가는 배가 안 뜰 수도 있었는데 어젯밤에 극적으로 배가 뜬다고 연락이 와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는 소식. 아, 기뻐서 죽겠어요. 총이었으면 좋겠다. 3시간 이제 거의 같아. 밀림, 정글, 잘 살아있는. 무슨 운동 해도 다 그냥 산, 바다 다
바다. 지난주도 바다고. 감독님, 울릉도까지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 아니, 또 그냥 기억이 생생하다. 울릉도 지금 울릉도에서 독도할 때 그 배는. 소리들. 호동 형이 떴잖아요, 공중으로. 나 몇 번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처음으로 공중했던 도로가 있네. 난 눈 뜨니까 독도였는데. 독 하나만 희망을 놓지 말자고. 예, 우리 그때 이게 당황한 것 같아. 예, 맞아. 예. 선플라워. 누가 뽑아놨어요? 거기 선발대 방 올라갔다는 얘기야? 나 올라갔어. 오우 진짜 이것도 멀미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차도 약을 좀 먹어야 됐잖아. 아 진짜 걱정이네. 먹어야 돼요 100%. 아 그런 거지. 지금 이 장면을 본 거 같잖아요. 옛날에 형님 매주 방송을 약 먹고. 아니 왜 멀미야?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멀미야? 해보자. 멀미야. 형 진짜 살려서 멀미약 먹을 일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 첫 끼를 멀미약을 먹는다. 북쪽으로 가면 네.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14호 태풍 차바가 제14호 태풍 차바가 10월 말에 이례적으로 14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일본의 남쪽 해상을 지나겠는데요. 그 간접 여파로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이 주말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싫지 말고 가시죠? 멀미약 다 먹었어요. 멀미약 다 먹었어요? 어떻게 가자. 첫 끼로 멀미약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급하세요? 못 들은 거 같아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왜요?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 일단 잠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희 울릉도 독도 갈 때 3년 전에 똑같이 도와주셨던 우리 아 TV에서 뵀는데 아 맞다 TV에도 뵀어요 TV에서 3년 만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오늘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예. 아까 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예, 조금 긴급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오늘 파도가 굉장히 높고 제가 그 주의보가 떨어지긴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시 40분에 출항하는 선플라워의 승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승선권을 소지하신 댁에서는 승선권 상단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승선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셨죠? 예. 네, 팀장님 오늘 배가 뜹니까 안 뜹니까? 예, 오늘 배는 정상적으로 오늘 출항합니다. 예, 오늘 배는 정상적으로 출항합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팀장님이 아마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사실 그 오늘은 정상적으로 출항을 하는 그 날씨인데 그 내일이 그 태풍 14호 차바라고 차바의 간접 영향으로 해가지고 아마 내일 하루가 아마 운항이 선박이 운항이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나오는 데가 아, 예. 나오는 데가 나오지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 언제까지예요 팀장님? 그 예측하시기 예측하기로는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토 일까지? 예 그럼 월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3박 4일 어떻게 맞습니까? 다른 스케줄을 어떻게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뭐 들어가 거두시 하지 마시고 거두시 하지 마시고 솔직히 좋아 놓는 거죠 나는 동이 형이 아마 죄송한데요 결정도 아마 다음 주를 한 둘째 주 팀장님 얘기 듣고 VJ 형이 이러면서 찍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찍고 있어요. 골병물만에 나갔거든요, 나갔거든요. 예. 예. 감독님 나가시고 막 예.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우리 방송이니까 우리는 야생 프로그램이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나갈 수 없습니까? 그거는 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아! 아! 요즘 우중 나오듯이 잡았대잡았대만 나온대요. 좀 무리해서 한번 좀 밀어붙이죠. 아, 그럼 무리해서 한번 저희가 밀어붙여. 네? 네 보고 싶어도.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지금 네, 가시는 예 가시는 분들은 1박 2일 코스가 아니고 보통 뭐 1박 2일 코스도 있지만 2박 3일. 가시는 분은. 우리 나연석 PD의 최종 결단을 저희들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를 이동하시죠. 네, 대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멀미 안 먹었는데 멀미 안 하면 괜찮아요? 배 안 타도 멀미 안 먹으면 좋긴 한데 멀미 안 먹으면 먹으면 아 일단. 아주 우리 BJ 형님도 환하게 웃으시고 있어요. 아, 그것도 진짜 안타깝잖아. 아니, 울릉도만 준비했는데 자수식 없으면 방송 분량 20분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스케줄 되나? 저는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단한 게 어떤 상황에서도 막 자유여행도 가보고 즉석에서 막 그냥 찾아가보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막 아름다운 곳도 만나고. 안돼요,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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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대요.
스태프들의 표정을 보라. 코스 아니야? 아마겟돈에서 그 달 그 운석 부시고 왔을 것 같아. 아마겟돈 컴백. 일단 주첩이 많이 나오니까 스태프들 차를 빨리 주차장. 영천 쪽에 진짜 여기 포항 쪽에는 이 동네 지인분들을 제가 엄청 많이 알거든요. 지원이도 알자 친구 있잖아. 아 지원에 물에 사줘. 예. 물에 좀 먹으면서 진짜, 일단은 아침밥 드셔. 여기 상황이니까 아, 뭐 원래 가면 안 먹었는데 여기 국밥집도 있고 순대국집도 있는데 밥을 누가 사? 강감독님이 사? 호동이 형이 사? 둘 중에 한 명이 사 할 텐데. 안 해보죠. 가. 자, 경기자들. 자, 그림이나. 자, 그림이나. 어? 게임에서 제작비, 1박 2일 제작비, 제작비. 어, 맞아. 아~ 맞아. 아니, 우리가 고생하고. 형님이 살 수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삼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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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아니고요. 법인 강호동 또는 강찬이라고 써있는 개인카드. 자, 납비대 일어났어요, 그럼 납비대. 법인카드! 뭐든지 가위바위보. 예? 패턴한다. 아이고 어차피 패턴 되는데. 저 손은 끌어드리자. 저희가 같이 저 배가 월요일까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선플라워 꽃도 활짝 웃고 있네.
카드로 확인하고 지금 카드로. 아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아 그거 안 해 안 해 안 해. 예? 디저트 디저트. 없었어. 저기요, 나누님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드세요. 나가실 때 계산 안 서 거기 카운터에 누가 서 있나 보세요. 네, 뭐 종류를. 근데 너무 인원도 많고 해서 김치찌개. 해물 다 비싸. 비싸겠다. 해물탕. 아, 왜 어쩌세요, 감독님 시원하게 기쁘게 싸주세요. 예. 아재 감독 아무도 어떻게 골탕 먹으려고 가다가 계속 나가서 비리가. 본인 그 월급에서 지금 나가는 게 돼요. 안 내면 술래. 안 내면 술래. 유청아. 표정이 저래. 아니 못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아 잠깐만 미안해. 너한테 전화를 안 했구나. 미안해. 전화를 안 했대. 세빈이 깃발 먹어요. 본인 밥 사는 거에 이제 심취돼가지고. 배 못 탔어. 지금 배 떠났고. 안 타신 거예요 배를?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거기서? 아 지갑형님. 아, 나 지금 우리가 그 가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요. 미쳤다. 예, 우리가 그 저 울릉도를 지금 못 가게 됐어요. 예. 해서 옆에 그 저 대주 있어요. 아니요. 오징어 배 다섯 배. 여보세요? 민주야. 저기 얘기 들었어? 우리 못 들어가게 됐어. 아, 산에 깃발 갖다 놨지 지금. 빨리 깃발 갖고 와야 된대 그거. 민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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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이잖아요. 갖고 오셔야지요. 예. 미션이잖아요. 살짝. 예. 아, 지금. 그냥 나 놀리려고 되는 거야. 미션이잖아. 히 나인석 PD의 개인 차지입니다. 아. 절대 KBS 법인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연출이냐 영상이냐. 아. 예, 심리전 한번 볼까요? 네. 심리전 뭘 내시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와. 자, 뭘 내시겠습니까? 나는 보색일 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연출이냐 영상이냐 과연 누구의 두뇌가 우울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슬래! 저는 이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색일 내겠습니다. 안 돼! 슬래! 가위바위보! 역시 한 사람 축하드립니다. 이거 마일리지 쌓이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정도는. 에이,
그러니까. 네. 아, 유머 마이슬리지로. 자, 우리 야. 오늘 아침 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전에 일단 우리에게 맛있는 아침 양식을 제공할 오늘의 주인공 PD 나혁성. 잘 먹겠습니다. 자, 식당으로 출동! 해점으로 사진 찍게요. 일단 다니면서 어디 가신다. 하나, 둘, 셋. 아니, 내가 냈어야 되는데. 아니. 속마음은 안 그렇고. 피담염도 아니고 짐만 계속 들고 다니네. 펑갈려. 내가 볼 때 다 좋아해. 얘들아! 야, 지금 중요한 게. 나 피디님 밥 산대. 빨리 밥집으로 가! 야, 우리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들 중 한 30명 돼. 아, 20명, 열 몇 명 되잖아. 나 PD 개인 카드로 밥을 한 번 더 먹자. 야, 아니, 식사하러 오세요. 식사하러. 그냥 지나가는 분들.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뭐. 대박이 제목이네. 밥 나올 때도 한 3시간 걸려. 3시간 먹어. 감독님, 그럼 어떻게 계산 어디서 어머니 여기 계산 어디서 하죠? 현금 서비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얼마예요? 4루 20대 2만 20불. 20불로? 예예. 여자니까 잘 올리면서 25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추가도 있잖아요. 자, 잘 먹었습니다. 오늘 나영석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옆에 밥 쏜 사람 중에 가장 표정이 안 좋다. 아니,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밖에 스태프들도 어차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잘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지금 차선책도 준비가 안 돼, 이거. 전혀 준비를 안 해서. 여기가 지금 포항이죠? 네. 형님, 우리가 그거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산이냐, 갈지, 바다냐. 갈지. 어차피 단풍 보러 가시니까 단풍 보러 가실래요? 네? 그러니까 산으로 갈까 봐요. 등산복도 입었는데. 아, 일단 좀 저는 멀미 좀 하고 싶거든요. 멀미하고 먹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는 거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진도 아세요, 진도? 바다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바다. 고기들이 거기 안에 막 뛰어가요. 그럼 매일 갈라지는 게 아니지. 아, 매일 갈라지? 그럼. 그러다가 힘든 건데. 진도가 어디지, 어디죠? 전라도. 전라도. 여기가 포항이잖아요. 반대 진도는 정반대쪽. 종민이가 어렸을 때 종민이 진도로 가고. 포항에서도 뭐 천만 원 괜찮지 않을까요? 힘들게 포항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우리 스태프들 중에 경상북도 고향인 사람 있어요? 내 고향 경상북도! 경북. 어, 경북. 아, 경북. 경상북도 어디세요, 고향이? 포항이요. 어? 포항. 야, 뭐 하고 있었어, 동생. 포항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호미곶.
호미곶 삼색이손. 오 뭐야 손이 저기 보고 싶어.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삼생이 손 아니에요 저거? 호미곶의 일출. 여기가요 포항형이 그리고 해안도로가 진짜 잘 돼 있어요. 딱 해안 따라가면 또 바다. 여기 호미곶이라는 곳이에요? 네, 호미곶. 저게 삼생이 손인가 보죠. 경상도. 경상도. 예? 그거 저 강호동 생가도 있고. 예. 강호동 강호동만 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왜 진주에서 왜 그 논계 남강 서윤이 형 형이 진주 갔었잖아요. 지금 털 메모가지고 지금. 아니 기억 한번 여쭤보죠. 지금 시간이 아직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 네. 여러분 제라남도 돌산대교가 있어요. 돌산대교. 충청도 고향 전 청주요. 아 교육도시 청주. 나 저 청주 살았었어요. 오. 2년. 어? 율량동이라고. 어, 나 율량동 살았는데, 승기야? 어? 저 1년 초등학교 1년 다녔었어. 아, 그래? 네.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너 율량동 살았어? 네, 율량동 살았어. 둘 따로 얘기해. 왜 이게 율량동 살았어? 무슨 곳이라는 곳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일 거예요. 독도 아니에요? 야, 오대사 다섯 봉우리를 우리 다섯이 다 죽는 거야, 한 봉우리씩. 근데 복불복을 해. 체력이 그 내장사. 천년의 승마가 있는 감기니 있고요. 자연산 억새. 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씩 오잖아. 다 아이디어가 다 좋아요. 어, 일단은 가까운 숙소부터 빨리. 멀미하기 원래 수면제가 있어요. 저는 물약까지 지금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제주도. 저 지금 제주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전국을 안 만났잖아요. 갈대가 너무 많아서 다행이다 진짜로. 갈대가 너무 많아요. 버스 타고 오시면 진주도 좋은데. 진주가 또 얼마 전에 그 전국 제전 열렸잖아요. 예. 우리들만의 전국 제전 한번 할까요? 우리들만의 전국 제전 한번 만드는 거예요. 의왕평군 서울 대표 진주 대표 얘네 일단 방을 먼저 잡으시고 진주에 아름다운 얘기 많아요. 체육대학이라 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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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